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대표께서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앞서 우리 박재기 대표께서 방산주 하나 또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로 보셨으니까 두 종목 중에 빅텍과 삼천리자전거 중에 삼천리자전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삼천리자전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 수혜와 함께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삼천리자전거인데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기차를 한 14종, 일반 자전거를 한 91종에서 토탈 한 105개의 신규 모델을 업라인 했는데요. 일체형 모터에 전원장치 들어가고 있는 센서로 전기 자전거로 제동력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스텐셀러로 알려져 있는 이 회사의 팬텀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그 팬텀에도 팬텀 Q, 팬텀 SF에 갖고 세 가지 종 모델이 이제 앞으로 더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가장 관건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3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보통 이제 자전거 쪽에 이제 보면은 전기 자전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전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 전환 차단 센서입니다. 이거를 일전에는 이제 분리형에서 앞으로는 일체형으로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도 굉장히 강한 원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전동 킥보드로 유명하죠. 올롤로.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이 회사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롤로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2018년도부터 공유 서비스인 킥고잉이죠. 바로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모빌리티 업체로서 한 개인 가입자만 150만 명, 그리고 기업 전용 서비스인 킥고잉 비즈니스엔 44개 이상의 회사가 유료로 지금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롤로 같은 경우는 삼천리전자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삼천리자전거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자전거까지 공유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국에 1200개 이상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연구해서 올롤로 서비스를 같이 지원을 할 건데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 공략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라인은 1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15,000원까지 눈높여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시장 정말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좀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대선 정책주에 우리가 살짝 좀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윌비스를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이 섬유 사업과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있는데 특히 이제 섬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브랜드도 조금 갖고 있지만 거의 이제 OEM 쪽으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일단 이슈적인 측면으로는 교육 사업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8년도에 신림동 한림법학원의 영업 전부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세무사 시험까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교육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에서 청년 고용률을 5%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살짝 강력한 7% 정도 상승력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오늘 좀 약상승력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상승력이 나왔던 대략 2021년 초반에 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관련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관련한 공약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교육 관련 주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눌렸던 교육 정책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가 새롭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바닥권에서 다시금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책적인 측면으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순자산가치가 1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92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또 많이 다른 교육주들에 비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14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75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선 정책 수혜주 윌비스 그리고 앞으로도 전기자전거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천리 자전거까지 분석해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빅텍과 또 삼보 모터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